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영상을 상당히 오래간만에 찍게 되네요. 썸네일러 분께서 6월달까지 바쁜 그게 있어요. 프로젝트 뭐 있으시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 역시 촬영 좀 지금 조율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팰리세이드는 2019년 6월달인가? 아무튼 그때 시승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부분 변경 전이고, 아, 참고로 부분 변경된 팰리세이드는 외관 실내 구경했던 적이 있거든요. 위에 추천 걸어둘 테니까 그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2.2 디젤을 시승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솔린 3.8을 시승하게 되는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H트랙을 시승했었던 건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거는 H트랙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준 차량입니다. 2.2 디젤도 물론 조용했었죠. 근데 알고 보면 가솔린이 당연히 더 조용하죠. 근데 2.2 디젤도 뭐 잘 나갔었지만 아무래도 3.8 가솔린이라서 그런 건지 스무스하게 밟았을 때 굉장히 좀 부드럽게 나가거든요, 천천히. 아, 이건 기억해요, 가속감 하나는. 아무래도 디젤은 토크가 센데 출력을 생각해보면은 거기에 배기량이 2.2잖아요. 사각지대 마음에 들고, 좋은 점이 있다면요, 이거 저 항상 칭찬했었죠. 바로 후측방 모니터, 이렇게 뭐 좌회전 이렇게 키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니터. 프레임은 제가 봤을 때 한 50프레임 그 정도 느낌? 아니면 30프레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랜저가 좀 높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동력도 마음에 들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예전에 비하면 더 깔끔해졌어요. 깨끗해지고. 부분 변경되면서 좀 많이 바뀐 느낌이 어떻게 보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건 부분 변경 모델이라서 뭐 그렇게 바뀐 것은 뭐 많지는 않아요. 실내도 예전이고 그대로 생각나고, 이거는 우드가 아니라, 이거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거 플라스틱이죠. 그래도 여기는 제가 탔었던 모델은 흰색이었던가 그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히 브라운으로 이렇게 가죽을 씌운 거 보면은 고급감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그걸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크기도 아시겠지만 준대형이잖아요, 팰리세이드 자체가. 뭐 크다는 건 아실 수 있어요. 차선 변경할 때 불편할 염려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랜저 때도 그렇고 후측방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볼 이유가 없죠. 사각지대도 솔직히 여기가 더 잘 보이니까 모든 면에서 다 편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계기판 디자인은 2.2를 탔었을 때는 반 디지털이었었거든요. 근데 3.8은 이거 부분 변경 전에 3.8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시승 안 해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뀐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들 디자인이야 뭐 이거 소나타 때랑 그냥 비슷하고요. 팰리세이드에게 좀 인연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때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부분 변경 전 모델 4년 전에 제가 자동차 블로그 1년 되기 전이죠. 이걸로 핫토픽을 받았었어요. 그것 덕분에 블로그 인지도가 좀 많이 상승하게 되었었죠. 지금 이렇게 출발할 때도 아, 디젤은 좀 그래도 무거운 경향이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와, 가볍다 이거. 와우. 근데 솔직히 3.8 단점 아무래도 가솔린이고 배기량도 높은데, 연비를 솔직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디젤이야 당연히 연비는 높죠. 거기에 배기량도 작은데, 유지비를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2.2를 선택하시든 3.8을 선택하시든,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요즘 가솔린이 대세잖아요. 디젤은 다 없어지는 추세인데, 나중에 오래 탈 거를 생각해본다면야 가솔린이 또 좋을 수도 있고, 디젤은 아무래도 요즘 요소수 같은 거 좋다 해도 오래될수록 소음이 좀 심해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 이전에는 이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시만요. 이것도 약 600m. 부분 변경 전에는 HDA2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건 HDA2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보셨겠지만 이렇게 살짝만 그냥 걸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차선 변경해줍니다. 방향지시등 이렇게 켰을 때. 무엇보다 과속 카메라가 이제 다가올 때쯤이면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죠. 예를 들어 80km면 거기 80km에 맞게끔. 손을 때 보면 아시겠지만 잠시 후 왼쪽 지하차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왜냐면 팰리세이드 자체가 패밀리 SUV잖아요, 거의. 이게 스포츠형 대형은 아닌데 뭐 이렇게 핸들 잡으라고 나오고, 그러다가 또 이제 경고음이 울리게 되겠죠. 이제 이럴 때는 또 잡기를 해야죠. 좀 오래 가네요. 네, 한 10초 지금
넘었는데 이게 잡으라고 나오고. 아무래도 가족들 위한 차니까 편리하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다면요. 거기 이게 시트도 지금 이건 이전이랑 디자인이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편리해가지고 장거리 운전했을 때 휴게소를 안 들러도 될 정도랄까요? 거기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겠다. HD2 이게 갖춰져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실선 구간에서는 차선 이거 자동 변경은 작동하진 않습니다. 이거 그랜저 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요. 근데 이게 HD2 기능도 자동차 저 정도나 이런 구간이어야지 그냥 일반 좀 직선 2차선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서는 HD2 작동 조건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가속을 하고 싶은데 제가 가속을 못한다는 점이 지금 언택트 시승이라서 거기 시스템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대요. 그리고 부분 변경되면서 이것도 갖추게 되었죠. 디지털 룸미러.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질도 엄청 깨끗하고 60프레임 정도 나오거든요. 대형 SUV 같은 경우는 뒤가 좀 알잖아요. 창문 이렇게 하면은 그 유리 때문에 이렇게 가려진. 근데 이걸로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카메라를 통해서 뒤를 그냥 아예 단번에 볼 수 있으니까 다이렉트로. 거기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좋겠죠. 야간에 룸미러를 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정말 보기 편리할 것 같아요. 오늘 시승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이게 언택트라서 제가 현대자동차에 뭐 섭외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자유로 달려오면서 전 이전 펠리세이드 디젤도 탔었지만 지금 이렇게 가속 살짝만 해도 잘 나가네. 와, 이런 조작은 편리하게끔 좀 원래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살짝 좀 올라와 있어. 마치 컴퓨터 이런 거 조작할 만한 좀 그런 미래적인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수납 공간 사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수납 공간 뭐 다 깊고 뭐 무슨 할 말이 제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워낙 대형 SUV이기 때문에 기분 탓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높이가 정말 높습니다. 뭐 사실 보면 앞에 그냥 코란도 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더 높아 보인다 그거보다. 체감이 좀 그래요. 사실 펠리세이드는 명차잖아요. 명작인데 뭐 핫토픽도 많이 되고 이젠 공도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뭐 많은 분들께서 리뷰하셨으니까 뭐 저같이 그냥 일반인인 사람으로선 뭐 드릴 말씀이 없죠 솔직히. 근데 살짝만 밟아도 잘 나가는 거 보면 풀악셀 밟았을 때도 좀 가속감이 좀 시원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밝기도 다 조절 가능한데요. 근데 웬만해서는 저는 이걸 최대로 넣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뒤에 이렇게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애들이 탔을 경우 여기 넘나들면은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예 그냥 뒤를 다 보여주니까 그 창문에 그런 루프로 가려진다고 하죠. 그게 없습니다. 뭐 위에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스웨이드 소재가 들어가는데 이거 부드럽네요. 좀 고급감을 개성하기 위해서 좀 회색 계열 비슷한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부분 변경 되면서 바뀐 건 없어도 그래도 추가적인 몇 개 이렇게 HD2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요소는 있겠지만 뭐 당연히 차값은 좀 올랐겠죠? 그렇게 치자면 2.2 디젤로 시승해보고 싶은데 여긴 아쉽게도 2.2 디젤은 없고 3.8만 있더라고요. 그래도 3.8 시승 한번 해보고 싶긴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3.8 시승 차량이 굉장히 귀했는지. 내비게이션은 굳이 카카오 내비 아니면은 애플 카플레이 뭐 안드로이드 오토 그런 게 있는데 굳이 쓸 이유가 없죠. 왜냐면 현대자동차 내비게이션 자체가 엄청 좋거든요 성능이. 뭐 이질감 있다고 하시는 분은 이질감 있다고 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수입차 내비보다 이게 더 좋죠. 지금 이런 도심 구간 지나갈 때도 사실상 이중접 합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지도 않아요. 정숙성도 너무 좋아가지고. 뭐 센터페시아 화면이 엄청 크다는 거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거 터치 조작하는 것도 깔끔해요. 이렇게 와이드하게 넓고. 야 이거 가솔린이 잘 나간다면요. 저는 사실 가솔린을 좋아해요. 배기량이 좀 높다 해도. 차를 잘 안 끌고 다니실 분에게는 뭐 가솔린이 좋을 수도 있는데 디젤은 좀 오래 묵혀두면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 출퇴근할 때 트럭으로 출퇴근하지 자가용을 주말 외엔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그럼 가솔린을 택할 것이지만 그래도 연비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럴 때는 2.2 디젤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뭐 자주 끌고 다니신다면요 2.2가 나올 수도 있어요. 디젤 향후에 나온 펠리세이드는 이제 디젤이 없을 수도 있죠. 뭐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가솔린이 대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맞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뭐 그냥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굳이 경쟁 모델인 수입 그런 브랜드를 볼 이유가 없을 정도죠. 왜냐하면 펠리세이드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 환경에 잘 맞춰져 있잖아요. 현대자동차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그렇고 뭐 이런 주행 환경이라든지 옵션 등등 뭐든지 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 원하게끔 다 넣어져 있죠. 이게 핸들도 보면은 인조가죽 치고는 이게 너무 부드러워요. 좀 좋은 재질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저기 있는 걸로 저를 바라보는 거였었구나. 아, 이러면 리뷰 정말 잘해야겠는데. 지켜보기까지 하면 현대자동차에서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 항상 리뷰 중점 아시잖아요. 좀 중립적이고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그 볼보 폴스타가 있다 해도 웬만해서 중립을 맞추고 하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너무 비판적으로 제가 욕설까지 하는 그런 상황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니, 나름 현대자동차도 저는 그랜저도 탔었고 그랬지만 정말 좋아요. 나쁘지 않고 진짜 마음에 드는 그런 요소들도 많았었기도 하고 물론 뭐 부분적으로 좀 안 좋게 얘기했던 것도 있겠지만요. 뭐 기억하시잖아요. 그거 오랜 구독자이신 분은 그걸 아시잖아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게 내비게이션 연동도 같이 돼 있어가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방향 잘 나오거든요. 예전에 화이트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브라운 실내는 이게 리얼 우드는 아니지만 제가 봤어도 이 브라운 가죽 등등 모든 걸 살펴보면은 뭔가 고급감이 좀 표현되면서 팰리세이드는 솔직히 젊은 사람들도 많이 타긴 하는데 뭐 브라운 색상은 좀 그런 중후한 느낌의 그런 풍이 강하거든요. 아, 이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거 후측방 모니터 볼 때마다 은근 재밌거든요. 야, 살짝만 밟아도 이게 부드럽게 그 마치 제가 티구안 가솔린 시승했을 때랑 그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디젤이랑 가솔린이랑 좀 엄연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에 도착을 했네요. 아유, 오랜만에 좀 쉬었다 시승하기도 해서 그런 건지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하기도 하고 뭐 펠리세이드는 예전에 타기도 했었고 공도에서도 사실 많이 보이는 게 펠리세이드잖아요. 전문 리뷰들 그 많이 보셨을 텐데 무슨 할 말이 제가 필요하겠어요. 디젤도 좋았었는데 가솔린은 저에게 더 좀 만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900이량이라서 거기에 뭐 알잖아요. 엔진 기통이 높을수록 정숙성, 뭐 승차감 그런 거 진동도 없이 더 좋아지는 거 아시잖아요. 오랜만인데 봐주셔서 잘 감사드리고요. 뭐 말씀드렸지만 외관 실내는 그 끝내기함에 거기 있을 거예요. 나중에 추후에 봐주시면 감사합니다.